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목을 여기 어린 양이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또 뭐냐면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 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행함이 뭘까 하는 건데요. 이제 행함에 대한 이 이야기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이제 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저녁에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2장 14절부터 이제 26절 기분이 좋으면 야고보 5장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이 야고보가 사도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계속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여기 와가지고는 완전히 역설적으로 믿음을 오히려 부정하는 듯한 뭐 믿음만 가져서는 안 된다. 뭐든 이제 필요하다. 행함이 필요하다.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대놓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유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 행함은 그죠? 누구를 도와주는 겁니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행함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또 뭐 그대 꾹 나오죠, 그죠? 15절, 16절 또 보게 되면 뭐 나오고요. 또 17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대놓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금요일 밤에 십계명을 할 때 이 문제를 더 정확하게 다룹니다. 여기서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행함을 강조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십계명을 할 때 제가 자세히 다루고요.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바늘과 실 관계입니다. 어떤 믿음이 오게 되면은 반드시 이 행함은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오게 되면 이 행함은 그럼 그 믿음이 이제 그 행함이 이제 뭐냐 하게 되면은 쭉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25절, 23절에 그 21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첫째는 보게 되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그럼 첫째 누가 나오죠? 모델이요?
행함에 의해 모델이 처음에 누구 나오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앞에는 행함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이런 행함을 강조하면서 그 행함에 대한 모델로 누구를 제시하느냐면은 아브라함을 제시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완전하게 이제 이 행함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어떤 믿음에 대한 정확한 믿음 있게 되면 행함은 나오게 되는데 이 행함을 뭐로 했냐 하게 되면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딱 찍었어요. 행함인데 어떤 행함이냐? 아브라함이 그죠? 그 누구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의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들 누구를 이삭을 제단에 뭐할 때 드릴 때의 행함이다 이렇게 딱 했어요. 어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뭐로 드리라 그랬죠?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 그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디까지 갑니까?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것을 뭐라 그랬다? 행함의 의라 그랬다. 근데 우리는 이제 행함으로 의롭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거는 안 보고요. 머리 가운데 아, 뭘 행해야 되지? 이것 행해야 되지? 저것도 막 합니다. 그냥 정신이 복잡해요. 근데 딱 야고보 사도는 딱 찍어 주죠.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 제단을 드릴 때 행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함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또 보세요. 이렇게 딱 찍었고요. 아, 또 25절 보게 되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의 행함으로. 자, 두 번째 누구죠? 기생. 아이고, 이 라합의 후손들이 요거 좀 빼달라고 꼭 욕을 붙이네요. 그죠? 기생 라합이, 그죠? 여기 이제 제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사자를 뭐하여?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할 때의 뭐다? 행함. 딱 이렇게 딱 했어요. 이렇게 못을 딱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아야죠. 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모델이 뭔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된 사람인데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또 어떻게 됐죠? 의로운 또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하고 이제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이제 행함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과 라합이 있어 가지고는 뭐가 있느냐 하게 되면은 뭐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뭐라고 적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공통점이 뭔가를 지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이걸 보여드리거든요. 이 공통점이 뭘까? 그죠?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식사하시고 10시까지 오시려고 그러면 바쁘죠? 그죠? 그러면 식사하시고 교회로 온 것도 뭐다? 그 행함이죠. 그죠? 가장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디 와서? 교회 와서. 이것만큼 큰 행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생각 안 해요.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거든요. 하여튼 두 가지가 뭐가 있다? 예,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뭐 하시죠? 불러내죠. 자, 여기서 어떤 믿음이 작용했고 어떤 행함이 작용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봅니다. 자, 모세보고 하나님께서 그죠? 뭘 바꿔라. 달력을 바꾸라. 그죠? 해의 첫 달 뭐죠? 1월 달의 시작 뭡니까? 1일. 이게 이제 가장 뭐 할 때라 그렇습니까? 초승달이니까 뭐 할 때? 어두울 때. 근데 모세가 바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또 뭐 했습니까? 행했습니다. 또 두 번째. 뭘 준비하라? 1월 10일 날. 그죠? 어린 양을 매이니 마라. 준비하라. 자, 준비한 사람도 있고 준비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또 뭐죠? 행함이죠. 그러니까 이 초점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양을 준비하는데 어린 양은 그죠? 흠 없는 1년 된 뭐다? 숫컷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또 준비했어요. 그 다음 또 명령합니다. 네 번째 1월 며칠입니까? 14일 오후 3시에 양을 마라. 뭐 그렇죠. 잡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1월 14일은요 1월 1일이 이게 금음이면 가장 어둘 때죠. 그죠? 금음이면 1월 14일은 뭐 할 때다? 자, 그 보름은 가장 뭐 할 때다? 이거 보세요. 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어둠에서 뭐로? 어둠에서 뭐로? 빛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만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야, 참 우리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실 때에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 딱 가장 어두운 날을 선택하도록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장 밝을 때 딱 일을 갖다가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행함을 했어요. 이게 행함입니다. 그렇죠. 이 행함이 안 되면은 다 뭐하죠? 다 죽는 거예요. 지 아무리 뭐 좋은 일을 해봐야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다 뭐하는 거죠. 그죠?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죠? 그 뭘 피를 그죠? 문 좌우 설주와 어디에 발라라? 임방에 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제 있는데 문이 이제 이렇게 이제 문이 뭐 위에 뜨면 안 되겠네.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림을 오늘 이제 좋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요. 요 피를 어떻게 뿌렸습니까? 자, 이걸 뿌릴 때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요 문 있죠? 아래에 홈을 팝니다. 홈을 파고 여기에 그릇을 두요. 조그마한 그릇을 딱 둡니다. 그리고 양 있죠? 양을, 목 있죠? 목을 여기에 갖다 대요. 그리고 찌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흐르죠? 피가 어디에 흐릅니까? 그래서 이제 우슬초 있죠? 우슬초. 우슬초는 여러분 빗자루 있잖아요. 빗자루 같은 그 풀인데 이걸 모아요. 우슬초를 갖다가 탁
묶어야만이 모아야 모아서 뭐 하나는 약하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 딱 묶으면 이제 빗자루처럼 되죠. 아, 여기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연합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다 해놓고 이제 어디 뿌립니까? 좌 어디 뿌립니까? 우 어디 뿌립니까? 인방, 그러니까 피가 쭉 흘러내리고 땅 속으로 피가 스며들지 못해, 스며들면 안 돼요. 그죠? 여기 딱 고이면서 피가 이렇게 됩니다. 좌, 우,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할 때에, 그죠? 자, 그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는 뭐냐면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가 뭐가 되었다? 표적이 되어 너희 집을 마라 넘어갈지라 됩니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 패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이야기 되면은 절대로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 어디에? 문 어디에? 안에 있으라. 이것이 뭐다? 사는 것이다. 이게 뭐다라고 하는 거죠? 뭡니까? 행함이고 뭐하고 뽀라서 된 거죠? 믿음하고 행함이 다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사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행함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어디 오는 거다? 교회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른 사람도 뭐 다 바쁘지만 그래도 우리는 탁월한 선택. 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탁월한 선택은 백수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묻네요. 제가 또 백수라 그러니까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이 일하러 가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도 복이네, 그죠? 그렇죠, 이것도 복이에요, 그냥. 예, 예. 일을 채쳐놓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저는 자칭 백수의 왕이거든요. 오전에는 백수끼리 모여가지고 실컷 웃으십시오. 실컷 웃으세요. 오늘은 제가 정리를 참 잘했죠, 그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정말 섬뜩한 거는요, 이게 150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1500년 전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죠? 유대력으로 이 달력이 이때 만들어졌는데, 이때부터 유대 사람들은 이 유대력을 썼거든요. 유대력으로 이제 1월 1일, 이게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인데요. 그죠?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는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날이 몇월 며칠이다. 1월 10일이에요, 그냥. 그죠? 그다음에 어린 양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갑니까? 어린 양이 뭘 가지고 갑니까? 피를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고 누구를 보신다? 완전하신 어린 양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 문제를 이제 확실하게 다룹니다. 자, 1년 됐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33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33살 때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왕성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 비행선을 타고 가는 우주 비행사들을 고를 때에 20대를 고르지 않고 40대를 고르지 않고 30대 초반을 골라요. 왜냐하면 체력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니까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양이 1년 되었을 때가 가장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왕성할 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남자로 온다, 여자로 온다. 아, 남자. 그래서 뭡니까? 수양.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했어요. 며칠, 1월
14일날 오후 몇 시? 3시에. 자, 이 문은요, 이 문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죠? 이 양의 문은 누구다? 누구다? 그럼 이게 문이 예수라면, 예수시라면, 그죠? 좌우, 오른손, 왼손에 못 박고 가시멜류관 발등에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양을 잡았는데 이 시간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참 놀랍죠.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이걸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이런 걸 안 가르쳐요. 제가 개인적으로나 집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성도님들이 이야 저런 게 있었나 그럽니다. 저런 게 있었나.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300명 이상이 되고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기에는 수천 수만 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일치하는 분은 이 세상에 유일하고 몇 사람밖에 없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딱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약에다가 딱 그림으로 딱 주신 거 있죠.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로또, 복근,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아니, 지금 70억 인구 가운데, 그리고 지금 여러분, 지구 인류 역사에서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 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을 오늘 딱 알게 됐잖아요. 이건 대박이지, 대박. 예? 아, 이게 공짜라고 하니까 더 좋네. 야, 우리 목사님이 딱 광고지에 무료 이래놨거든요. 아, 근데 여러분, 참,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뭐 어린 양 유월절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구원하는 걸 갖다가 1500년 이렇게 딱 영화 보는 것처럼 그림을 쫙 주고 그게 정확하게 이제 그리고 이제 구원이 뭐냐? 요 안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탁 발라두고 뭐 하는 거죠?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우리가 심판 그런 무섭잖아요.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이 뭐 합니까? 그냥 뭐 합니까? 이렇게 뭐 하는 거죠? 이게 패스 뭐다? 오블 위로 이게 뭐다? 뭐다? 아 그래서 피가 뭐가 되었다? 아 이게 여러분 뭐냐면은 사인 딱 있는 거 있죠. 자, 오늘 저녁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탁 분별해가지고요. 있는 사람은 놔두고 없는 사람은 탁 입혀줄 거예요. 그냥 사인을 탁 그려줄 거예요. 김생님, 오늘 저녁에는 오셔야 되겠죠? 김생님이 있나 없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없어요? 아, 없다고 하는 오늘 저녁에 제가 확실히 딱 할 테니까 여러분 지켜보세요. 우리 사라 씨는 있어요, 없어요? 고민합니다, 지금. 예. 아, 그러주라고 했죠? 두 분요. 예? 오늘 제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냥. 아, 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뭐 자신이 있는 모양인데, 난 딱 두 사람은 할래요. 예? 예. 하여튼, 요렇게 이제 돼. 아,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뭐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에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뭐 하나 딱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 그림 하나 딱 생각하면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첫날 우리가 여러분 공부할 때 계시록에 다시 만다 예언한다 이게 10장이잖아요. 그런데 예언이 보게 되니까 11장에 오 이거 보세요. 성전 뭐 안에 있는 사람은 뭐하고 청량하고 성전 뭡니까? 방 마당에 있는 사람은 뭐 하지 마라. 여러분 청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썰모가 있기 때문에 청량하는 거예요. 썰모가 없는 것들은 버리는 것들은 청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공소에서 나무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죠? 썰모 있는 것은 줄자를 대가지고 다 청량하죠. 그리고 다 깎아내 만들죠. 근데 썰모 없는 건 어떻게 해요, 그냥? 틱 던져. 썰모 없는 거는. 그건 뭐, 저 썩든지 뭐, 딸나무로 쓰든지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전 안 그러면은, 아, 이 집이 어린 양에 뭘 뿌렸기 때문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이 집이 하나님의 뭐가 된 겁니까? 뭐가 된 겁니까? 성전이 된 거죠. 성전은 어린 양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곳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머리 가운데 아 성전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거 딱 그림 하나 생각하면 오케이, 그죠? 예, 이렇게 이제 딱 이제 하나 그려지고요. 아 요거 그냥 두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또 공부를 하니까 그죠? 창세기 몇 장이었습니까? 22장을 다 했어요. 아 여기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했다? 시험을 하는데 자 아브라함을 보고 그죠? 그죠? 첫째 이삭을 어디 데려가 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뭐로 드리라? 뭐로 드리라? 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린 것을 뭐라 그랬다? 뭐라 그랬다? 행함으로 말 오라 그랬어요. 이런 거죠, 그냥. 자, 근데, 자, 번제를 드리는데요. 며칠 갔습니까? 며칠 갔습니까? 3일 길을 가고요. 자, 올라갈 때에 이삭이, 그죠? 나무를 뭐하고? 치고 올라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수양을 준비하셨는데 이것을 여호와 뭐라 그랬다? 자, 제가 어제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딱 빠뜨렸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빠뜨렸는데 이제 오늘 이제 해야죠. 자, 그러면 이 시험은 어제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이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일생 동안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죠? 고소했습니다. 그죠?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간음하는 죄를 지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계명을 어겼으니까 목숨을 뭐 해라? 취하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지혜를 받아들여가지고 자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뭐로 드리라고 하면 번제로 드리라고 이 시험을 하면 그래도 아브라함이 나를 믿으면 네가 틀렸고 이 엄청난 시험을 주고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서 믿음을 포기하면 네 말이 맞다. 내기를 했어요. 그때 사단은 오케이 좋습니다. 딱 요 시험을 주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믿음에서 뭐 할 걸 알았어요. 떠날 걸 딱 알았거든. 캔세라 세라 다 하면서 그냥 아 막 이래 쫙 너희들 이제 잘 봐 잘 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다 사단이 그랬어요. 그냥 하늘을 쫙 향해서 이제 딱 이 명령이 떨어지니까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다 사단이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네 놈이 저 시험을 이길 수 있어? 이제 떠날 거야. 다 여유가 있습니다. 하늘의 우주 국민들은 그냥 천사들하고 굉장히 긴장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떠날까 봐가지고 아주 초조하게 이제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을 건지 3일 동안 뭐 합니까? 아, 걸어갑니다. 그냥. 그때 이 아브라함의 가슴은 다 찢어졌죠. 그리고 이제 어디에 도착합니까? 모리아산에 탁 도착하면서 어제 마지막 압권이죠. 그냥 탁 아들을 뭐 하면서 자, 안으면서 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자, 뭘 쌓았다? 뭘 쌓았다? 단을 쌓았는데요. 자, 나무를 보세요. 나무를 뭐 했다? 벌려놓았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나무를 벌려놨는데 나무를 어떻습니까? 또 이걸 계속 포겠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누굴 놓았습니까? 이렇게 딱, 아,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아야 달라요. 똑같아요. 아들아, 너를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너를 생명을 주신 것을 알지? 예. 아빠가 너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번제로 잡아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뭐해 주실 것이다? 살려 주실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뭐였다? 의였다. 이렇게 그것도 행함도 되고요.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딱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스탑 시키고 뭐 줍니까? 수양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수양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이렇게 저렇게 딱 합니다. 이게 번제예요. 그런데 요거는 1500년 전이고요. BC 1445년이고 요거는 BC 한 2000년, 500년 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월, 일, 시 방법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장소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어디에서 달려 돌아가시는가? 어디에서? 모리아 산에서. 여러분, 이야. 미가서 6장 2절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시는데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스가랴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팔리는데 은 몇 냥에 팔린다? 30냥에 팔린다. 이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지구상에 몇 사람?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김은생님 예수 믿으시죠? 예. 근데 옷은 안 입었네요. 우리 사라씨도 이제 믿지? 예? 오케이, 오케이. 어제 뭐 체인지 한다 그러는데 그 체인지가 무슨 말인지 나 모르겠는데, 그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믿어야 옷을 입어요. 와, 오늘 뭐 그래서 그런지 빨간 옷을 입고 오셨네요. 와, 저분이 은근히 센스가 있는 것 같아. 예? 은근히 센스가 있는 것 같아. 저분 얼굴은 보면은 부처님 얼굴하고 넓적하게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래요. 아이고, 무슨 말 해야 되지, 이제? 근데 여러분, 예.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제가 어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로마서 우리가 3장을 보게 될 때 길이 참으시는 주게 또 베드로후서 3장 15, 14절에 보게 되니까 아 15절에 보니까 주의 오래 참으심이 뭐가 될 줄 알아? 구원이 될 줄 알아 그랬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에서 하늘까지 가는 끝까지 모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어제 제가 이걸 빠뜨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어제 로마서 4장을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한 번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작해서 인생이 멀 때까지 끝날 때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레 뭘 준비하셨다?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도 어떤 행함이 발휘되어야 됩니까? 어디로? 이삭을 제단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리아산 어디로 가자? 십자가로 여러분 가라는 말입니다. 왜? 언제든지 너희들을 위해서 어린 양 십자가가 무대 있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나올 때에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하늘 보자 우편에서 다 쳐다보시면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애 키우잖아요. 이놈들이 키워보게 되니까 쏙쏙이는 일이 많죠. 근데 지가 좀 괜찮으면 엄마 아빠 안 찾아.
어려워가지고 해결할 수 없으면 그냥 와. 뭐 엄마 아빠 앞에는 자존심도 없어. 근데 오면은 엄마 아빠가 내 자식 아니야 그래요? 눈에 멀 때까지. 눈에 멀 때까지.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 아들이, 내 자식이. 그죠? 절망을 가지고 나올 때 엄마 아버지는 그 아들을 희망으로 바꿔줍니다.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딱 설정을 해놓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딱 심어놨어요. 아버지는 좀 다른 것 같아.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우리 집사람이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이고요. 제가 또 남편이잖아요. 애 서히 키운다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을 뭐 이렇게 탁 뭐라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해변가에 가게 되면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막 글을 쓰잖아요. 막 글을 쓰면은 뭐가 딱 한번 들어오면 물이 한번 싹 들어가면은 쓴 흔적이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당신이나 애들이나 잘못하면 그죠? 바닷물이 한번 싹 들어오고 싹 하면 깨끗한 것처럼 자기는 그렇대. 그런 것이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내가 듣고 보니까 뭐 그 다음 말은 안 할게요. 괜찮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저거 엄마하고 그냥 이야기를 잘하면 뭐 자자자자자자자 계집애도 아닌데 그냥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는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애들이 둘이가 그냥 딱 다른 거 없어요. 아빠 엄마 같은 사람 여자 딱 보이거든 구해달래. 그만큼 엄마에 대한 이제. 근데 우리 집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어머니들이 다 그렇죠. 애들이 비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고 나서 하늘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라는 거죠. 어디로? 갈보리로 가라는 거죠. 예? 자. 이 성경이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럼 제가 여기를 왜 이렇게 또 남겨놨는가? 요거 하기 전에요. 자, 여러분 레위기 또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장을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건 어디에 쓸까? 일단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레위기 1장은요.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이 역사가 성경에 역사가 어떻게 이제 펼쳐지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레위기 여러분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이 성경은 딱 선이 있는 거거든요. 어제 우리가 성경 해석법 하게 될 때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자, 오늘 이제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여러분 레위기 1장은 뭐냐 하게 되면 이걸 지우면은 안 되는데 일단 그냥 치우겠습니다. 저 DVD에는 딱 찍혀 있으니까요. 자, 레위기 이제 1장입니다. 자, 레위기 여러분 1장은 뭐냐면은 여기서 12장에서 뭐가 나왔죠? 어린 양이 나왔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 어린 양의 피의 의미 속에는 다섯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가 뭐냐면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섯 가지 제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제사는 다 뭐의 뭡니까? 하나로 말하면 뭡니까? 어린 양의 다섯 가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자 1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그죠? 자 여기는 양이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소나 뭐로? 양으로 2절에 뭘 드리라? 3절에 뭘 드리라? 그 예물이 뭐면? 소에 뭐면? 와. 자. 뭘 드리라고요?
번제가 22장의 번제가 뭐로 왔죠? 어린 양으로 왔고 또 이 어린 양이 또 레위기 1장에는 뭡니까? 소로와 양으로 또 뭡니까? 이렇게 발전한 거죠. 그런데 이걸 뭐 없는 것으로 하라. 뭐 없는 것으로 하라. 그래서 이런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소, 소우자죠?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양이죠? 소라, 양, 플러스. 뭐가 없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을 내야죠. 진짜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뭐냐면 빼어날 숫자입니다. 빼어날 숫자가 뭐냐? 흠이 없는 거예요. 그 요 글자가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보세요. 이게 뭡니까? 희생할 희자예요. 희생을 하는데 뭘 희생해야 되는가? 소나 뭡니까? 양인데 뭐가 없는 거? 이걸 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거죠. 참 한자가 놀랍죠. 그죠? 그죠? 소나 양으로. 자, 드리는데 자,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4절입니다. 자, 첫째 번제물에 머리에 뭐하라? 안수하라. 자, 여러분들이 근데 레위기 1장에 보게 되면요, 자 처음에는 소가 나오고요, 10절에 보게 되면은 만일 그 예물이 때에 양이나 뭐입니까? 염소가 나오고요, 14절에 보게 되면은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뭐 뭡니까? 소. 그 다음에 뭡니까?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뭐죠? 새. 왜 그럴까요? 행편이 괜찮은 사람은 소를 드리고 중간인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행편이 어려운 사람은 뭐로 드리라? 새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번제가. 그죠? 근데 이 안수하는 거는 자, 보세요. 양이나 소를 이제 뜰에서 바깥에서 이제 가지고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그 앞에서 뜰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소나 양을 놓고 이 죄인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5절에 보시게 되면 4절 그가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뭐 되어? 열납되어 내 죄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소로 들어가요. 소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열납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 속죄가 되죠. 안수를 하면 그죠? 안수를 하면 죄가 열납되어 옮겨집니다. 죄가 옮겨지고 뭐가 된다?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내 죄가 어디로 갔죠? 소로 갔어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자, 그렇게 해놓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어린 양을 14일 날 잡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잡을 것이요. 잡으면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무엇을? 예. 소를 뭐하고? 잡고 그 무엇을? 피를 어떻게 한다? 뿌리는데요. 보세요.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 회낭 문 앞 어디에 뿌린다? 단 어디에? 사면에 뿌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그죠? 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면이면은 어떻게 뿌릴까요? 요면 또 요 뭡니까? 어떻게 뿌리는 거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냥. 자 아까 뭐하고 똑같죠? 십자가하고 똑같죠 지금?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못 박힌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이 단 사면이 높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 번제를 드릴 때는 붉은 실 있죠, 홍실. 붉은 실을 여기 매달아 가지고 피가 실을 타고 쭉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런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에 뭘 뜹니까? 가죽을 벗기고 뭘 뜬다? 각을 뜹니다. 그러면 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각을 어떻게 여러분 뜨느냐 하게 되면은 가죽을 이렇게 벗깁니다. 머리 있죠? 머리 요 윗면을 갖다가 요렇게 잘라요. 그러면 이제 이 가죽 있죠? 이걸 탁 뗍니다. 그리고 석쇠 있잖아요. 갈고리. 갈고리를 위에 달아놓고 요 턱 있죠? 여기다 끼워요. 그럼 대롱대롱 매달리죠? 그죠? 자, 잡고 난 다음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걸 잡고 뭐합니까? 찢습니다. 그럼 이 가죽이 쫙 벗겨져 오죠. 그냥.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각을 뜬다는 말은 절단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머리부터 자릅니다. 그 다음에 앞다리 잘라요. 그 다음에 뒷다리 잘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잘라가지고 이제 내장과 기름을 끄집어내서 태웁니다. 이렇게 이제 각을 뜨세요. 자, 각을 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게 되면은 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뭘 해라. 불 위에.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뭐 하라. 아, 아까 뭐 할 때요? 이삭이, 아, 여기 빠져있나. 이삭이 번제를 들 때 나무를 뭐 했죠? 똑같아. 그럼 여기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요걸 이제 차곡 벌려놓은 거죠. 자, 그리고 또 보세요. 8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는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마라. 자, 이 뜬 각을 요 나무 위에다가 이제 놓습니다. 놓는데 순서대로 놓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머리, 몸통, 뒷다리, 앞다리. 무슨 혜택입니까? 누가 올라간 거죠? 벌려놓은 나무에 누가 올라간 거죠? 이삭이 올라간 것처럼 이 양이나 손을 그냥 올려놓으면 십자가 형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뜹니까? 각을 떠서 잘라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놓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그림이죠? 이야, 여러분. 창세기 몇 장부터? 22장. 출애굽 몇 장? 12장. 레위기 몇 장? 1장.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죄가 속죄되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완벽한 그림인데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모습이고요. 오른손에 못 박으니까 피가 흘러내리고 왼손에 못 박으니까 피가 흘러내리고 발등에 못 박으니까 흘러내리고 가시 면류관. 이 가시가 굉장히 큰 가시죠. 피가 흐르는 완벽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것을 계속 교육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책은 다르고 시대가 다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은 뭐하다? 똑같이 흘러내려면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이걸 가지고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갖다가 드리는데요. 그죠? 요 출애굽기 이제 12장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39장을 보시게 되면 39장이 아니고 잠깐만요. 29장인 것 같습니다. 예, 29장입니다. 29장 여러분 38절을 보시게 되면 29장 38절을 보시게 되면 네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몇 마리? 두 마리잖아요. 한 마리는 언제 드립니까?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언제 드리라. 자, 그러면요. 이 어린 양을 드리는데
이걸 상분제라 그래요. 하나는 언제입니까? 하나는 뭐입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 저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피를 갖다가 아까 몇 시 나왔습니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해 질 때인데 요 히브리 단어 벤하르바임하고 요 단어가 똑같아요. 이게 몇 시가 되죠? 오후 뭡니까? 3시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아요. 이 교회 사람들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아침 제사는 오전 9시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리라.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전 9시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몇 시에? 오후 3시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걸 니고데모가 다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밤에 만났던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인가를 니고데모가 이 성경을 가지고 다 검증을 했는데 요셉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니고데모하고 요셉이 뭡니까? 이분은 죽었지만 3일 만에 뭐 한다. 부활하시기 때문에 침향과 몰약성을 가지고 장례를 했던 겁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이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 성경이 주어지는 거 알겠죠? 그죠? 그리고 왜 아침 제사를 드리고 저녁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어디에서 드립니까? 이건 어디에서 드립니까? 성소면은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성소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마는 곳입니까? 사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살는데 아침에도 들어갈 때에 양을 제사 드리고 저녁에도 들어갈 때에 양을 제사. 왜 그렇습니까? 자, 내가 저녁에 자면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보이죠?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우리는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뭘 가져가야 되죠? 피를 가지고 가야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하루 종일 생활합니다. 또 내가 살면서 하루 종일 살면서 또 죄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루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마지막에도 또 어린 양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뭐 드리죠? 제사 드리는 거죠. 이걸 안 하면 죽어야 살아요.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 여기 나온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고요. 또 저녁에 주무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함에도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냥 번제 이게 이렇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또 이런 거는 또 어디서 나왔는가? 이런 것은 또 어디서 나왔는가? 창세기 3장이 아니고요. 자, 로마서 여러분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요. 로마서 여러분 또 4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저는 참 요번에 감사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오전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들어주시니까요. 제가 많은 걸 하잖아요. 많은 걸 하는 이유는 이걸 그대로 목사님이 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평생에 이것만 알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걸 지금 남기는 거거든요. 하나라도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로마서 여러분 4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자, 3절 보시게 되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되어놓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저에게 의로 여겼다. 위 아브라함 위에 어떤 시옷자가 있죠? 아브라함 위에 조그만 시옷 없어요? 미음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보게 되니까 창세기 뭐로 나와요? 아, 그렇죠. 창세기 몇 장요? 자, 자꾸 이제 추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갑니다. 15장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럼 지금 이게 장세기 22장, 출애굽기 12장, 레위기 1장 그 다음에도 계속 나오겠는데 이 이야기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죠. 여기 이제 오늘 보면은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야, 여기 뭐가 나올까? 15장 보시게 되면요.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뭐요? 방패요. 그죠? 너의 지극히 큰 뭐라?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죠? 뭐고? 방패고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이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가지고 살아간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난 일이죠. 이 방패 아이 뭐 이왕 뭐 제가 옷도 입혀드리는데 뭐 방패도 드려야죠. 정말요. 방패도 드려야죠.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뭘 입으라 그랬죠? 전신? 아,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방패가 나옵니다. 자, 이 방패가 뭘까? 일단요. 자, 방패라. 근데 아브라함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뭐 했다? 두려워?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럼 창세기 14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롯이 재산 분쟁을 일으키면서 아브라함의 가장 좋은 재산을 다 가져갔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소돔 땅이 이방 나라들에게 왕들 해가지고 망했어요. 그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 뺏겨 포로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네 왕의 연합군들이 이 소돔성을 치고 이 롯의 재산을 다 뺏어가고 롯을 포로 잡아가는데 아브라함은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요. 정신 나갔죠. 그래서 이제 막 구하러 가서 이 적진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잘 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과 똑같아요. 딱 들어가는데 땅이 진동을 합니다. 땅이 뭐 한다고요? 팍!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1장 19절에 보게 되니까 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니까 우리 어제 그제 아침에 보게 될 때 번개, 엄성, 뇌성,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작스레 아브라함이 들어가는데 그 땅에 그냥 진동, 지진이 있으면서 뭐 번개 같은 슉 하고 하니까 이 왕과 군사들이 그냥 혼비백산할 때에 누가? 아브라함이 탁 가가지고 롯을 탁 구출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15장. 왜요? 내 왕들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뭐하고 오면 쫓아오면 자기는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는 뭐 할 수 있죠? 죽을 수 구하긴 구했는데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지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누구다? 엘리에셀이다.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마음을 안정을 못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믿을 만한 거는 자식도 없고요. 누구밖에 없다? 상속자 누구다? 엘리에셀, 내 종. 나는 아들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풍전등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려니까? 은간히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뭔가. 그래서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어요? 불러낼 때에 창세기 12장에 너로 민족을 뭐하게 하고 창대케 하고. 그런데 창대케 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뭐 낳아야 되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기는 자식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탁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온갖이
나는 두렵다. 뭘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도 없고 내 인생은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죠? 그 3절에 또 아브라함이 또 가라대 주께서 내게 씨를 뭐 했다?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딱.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 없죠.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누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말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두려웠죠. 왕들이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죽일까 봐가지고 두려워했는데 이 약속을 듣고 나서부터는 적어도 내가 후사를 낳을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된다? 방패가 되고요. 큰 뭐가 된다? 상급이 된다. 누구를 통해서? 후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안 죽겠구나. 하나님이 뭐가 될 거구나? 방패가 될 거구나. 그래서 5절에 보시게 되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르르 뭇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6절에 여호와를 많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머리에 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 믿은 거 있잖아요. 믿은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습니까? 네게 뭘 주겠다? 후사를 주겠다는 거죠. 후사가 누굽니까? 이삭이고 누굽니까?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 이삭을 주시는 것을 믿는 거, 예수를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을 뭐로 여겼다? 참. 의인은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빨리 여러분 행위에서 치워야 돼요. 그냥 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하고 믿었죠? 두려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약속을 맺어요. 친구와 친구, 왕과 왕이, 그죠? 약속을 맺을 때 손가락을 탁 깨물고 마죠? 피를 탁 했고 피를 마죠? 마시죠? 그런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을 갖다. 그래서 요 뒤에 보시게 되면 자, 6절 이제 7절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에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압니까? 이 말은 내가 너를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디로 불러간다? 하늘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해놓고 이제 계속 하나님께 이제 의문을 토를 계속 달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제 자꾸 답을 주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늘을 가는데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걸 뭘 믿습니까? 뭘 가지고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로 데려간다라고 보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믿느냐고.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지금 내 왕이 쫓아와 나를 죽일까 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늘까지 데려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 후사 주는 거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가나안까지 하늘까지 나를 데려간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무엇으로 알리까 하니까 구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모아라. 여기 보게 되면 번제를 드리는 게 뭡니까? 소와 양과 또 뭡니까? 산비둘기. 뭐가 나오죠? 레위기 보게 되니까 소가 나오고 양이 나오고 새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다 나와요, 지금. 요걸 가지고 뭐 하는가?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취하라. 준비하라.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고 그 중간을 뭐 합니까?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 자, 그럼 이걸 여러분 이제 이 언약이 뭐냐 하게 되면은 이것도 닦아야 되겠네요.
이 당시에는 나라들마다 언약을 맺을 때, 조약을 맺을 때는 이 방법을 썼습니다. 아주 익숙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3년 된 소, 양, 새 있죠? 이걸 가지고 하는데요. 하나님하고 지금 아브라함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약속을 지금 조약을 맺어요. 약속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맺냐면은, 여기 이제 이런 돌단을 딱 쌓아요. 몇 개를 쌓습니까? 두 개를 쌓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나 양을 어떻게 잡느냐 하게 되면은, 완전히 뭐냐면은 반동가루를 잡자. 요게 요렇게 있으면요, 소가 요리 있다라고 하거든, 반동가루를 잘라요, 그냥. 그리고 요거 자르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잖아요. 그 여기다가 이제 이 그릇을, 뭐, 그릇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요 통 있죠? 통을 놓고 이 그릇을 갖다가 이 잡으면 뭐가 나오죠? 이게 뭐가 나오죠? 피가 나와요. 두 사람이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쪽 아래는 요쪽에 놓고요. 반쪽 아래는 어디 놓습니까? 자, 두 개를 쪼개가지고 요쪽에 놔요. 하나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고요.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둘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둘이 하나예요. 하나를 쪼갰으니까. 그죠? 먼저 한 사람이, 그 당시 한 사람이 언약을 맺을 이 피를 가지고 또 그릇에 담아요. 그릇에 담아가지고 일이 지나가면서 여기에 뿌리고, 여기에 뿌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탑해요.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이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여기에 뿌리고, 여기에 뿌리고, 또 요리가가 여기 또 스탑합니다. 두 사람이 언약을 지금 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10절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요렇게 마주, 요렇게, 그죠? 마주 대하여 놓고, 그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 11절.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땐 아브라함이 쫓아내리라. 이렇게 돼 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게 되면은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죠? 몇 절에 나오죠? 18절에 나오네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뭘 세웠다? 언약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은 뭐냐?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가지고 하나는 이 재단에 딱 마주보게 만들어놓고 이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한 사람이 먼저 지나가면서 피를 여기 뿌리고 또 다른 사람 지나 여기 뿌리고 여기 딱 두 사람이 서서 포옹하면서요. 뭐 악수 포옹을 하면서 우리 두 사람 이제 둘이는 뭐다? 하나다. 자, 네가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 나는 너에게 뭐가 되겠다? 왜? 네하고 내하고는 뭐하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나눴습니다. 만약에 네가 나를 배반하면 너는 죽음이다. 내가 너를 배반하면 나도 죽음이다. 그러나 너와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의 뭐가 되겠다? 방패가 되겠다. 그래서 이 약속을 딱, 이 피를 가 여기서 약속을 하면서 두 사람이 딱 부둥 감고 약속을 딱 합니다. 결혼식 할 때예요. 양가 부모님들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이 촛불을 가지고 뭐 하죠? 어머니가 가가지고 요쪽 붙이죠, 그죠? 또 어머니가 가가지고 또 요쪽 붙이고 또 둘이가 뭐 하죠, 그죠? 다 인사하잖아요. 이게 두 양가가 이제 뭐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이 약속이에요. 이 결혼식도 언약입니다. 다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왜 여러분 그 피가 말입니다. 요쪽에 뿌리는 거지. 이게 다 뭐입니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창세기 몇 장에서 나온 겁니까? 이 언약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도 이 문이 있잖아요. 문에 이 보게 된 피를 갖다가 여기다가 해놓고 요리 뿌린 것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약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피를 보고 넘어가서 집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한 것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뭐한 거다? 약속을
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15장에 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게 논의 하게 되면은 자 12절 13절 보시게 되면요. 이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겼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 섬기는 나라가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뭐 한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그 나라에서 나오는데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언약을 문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피를 뿌렸어요. 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하고 이 언약을 이 두 단을 세워놓고 이 피를 갖다 뿌린 이 언약을 갖다 딱 체결을 했는데 이 체결이 언제 된다고요? 400년 후에 네가 애굽에서 뭐 할 때? 나올 때에 이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 있죠. 그래서 나올 때에 피를 문에 어떻게 뿌리라? 이렇게? 뿌리라. 이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하고 맺은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은 언약과 유효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이 약속을 성취했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고소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약속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갖다가 드림으로써 나무를 벌려놓고 드림으로써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성취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사람하고 약속을 할 때는 저 사람이 뭐 개인적으로 잘못하고 못하고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따져가지고 약속을 마음대로 깹니까? 계약은 뭡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맺어지면 그 계약은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방패십니다. 네가 어려울 때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다 바친 너를 뭐 하겠다? 지키고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15장에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예. 자, 이 방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내일 합니까? 모레 합니까? 아, 이게 여러분 계시록 14장 5절을 보게 되니까 14만 4천이니 그 입에 뭐가 없다? 거짓말이 없다는 거하고 이 방패하고 이 언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언약을 유지할 것인가? 예? 이렇게 이제 쫙 대놓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생? 라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앞에 것을 설명을 하지 않으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기생 라합으로 들어가는데요. 궁금하시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